안녕하십니까. 공약 강사 지창입니다. 자, 10강 단어의 형성,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합성어와 파생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합성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지요. 합성어는, 여기 있는 이 합성어는 어근의 어근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합성어 파트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합성어의 종류에 대한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합성어의 종류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다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의미 관계에 따른 합성어의 종류입니다. 일단 대등 합성어는 말 그대로 대등한 방식으로 합성하는 거예요. 대등한 방식으로 합성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줄게. 예를 들어 논밭이 있어요. 그러면 논밭은 논도 있고 밭도 있지요. 이두 개가 서로 대등한 거죠. 예를 들어 손발은 손과 발이 있어요. 그래서 손과 발이 이렇게 대등하게 합성이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종속은 앞에 오는 어근이 뒤에 오는 어근을 수식하는 거예요. 꾸며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책가방은 여기 있는 이 책이 뒤에 있는 가방을 꾸며주는 거죠. 책과 가방이 아니잖아. 책을 넣는 가방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손수건은 여기 있는 이 손을 닦는 수건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A와 B꼴인 거고요. 이해됐죠? 얘는 A인 B인 거야. 이렇게 나눠보면 돼.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넣어서 손과 수건이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손과 수건이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융합합성어는 뭐냐면 본래 의미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의미로 바뀐 거예요. 새로운 의미로 바뀐 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지금 돌아가다는 만약에 돌아서 가다가 되는 거면, 돌아서 가는 거면, 그렇지, 이건 종속합성어가 되지. 그런데 여기서 죽다의 의미로 써요. 돌아가다, 돌아가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융합합성어가 되겠죠. 예를 들어 피땀입니다. 피땀, 내가 피땀 흘려서. 근데 이건 정말 피를 흘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지? 예를 들어 밤낮이 있어요. 여기는 이 밤낮은 밤과 낮이 아니라 하루 종일 늘 요런 의미로 쓰이면 요건 융합합성어가 됩니다. 다 구분 가시죠, 그죠? 그래서 대등하고 종속하고 융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포인트는 바로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주로 시험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자,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제가 특히나 여기 비통사적 합성어에다 색깔을 칠해 넣은 이유는 뭐냐면 비통사적 합성어에다 이렇게 색깔을 칠해 넣은 이유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비통사적 합성어 위주로만 우리가 외우자. 이거부터 이걸 이거 위주로 외우자. 이거 세 가지만 외우면 나머지는 뭐다 통사니까. 우리 이제 생각을 할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관형사와 명사는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통사라는 말이 잘 들어봐라. 여기는 이 통사란 말은 원래 문장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문장이란 말을 다시 얘기해 보자면 결국 어순과 어법에 맞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사적 합성어는 어순이나 어법에 맞는 거니까 관형사는 명사 꾸며주는 거니까 얘는 어순과 어법에 맞죠, 그죠?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인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다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 새해가 있어요. 그럼 새해는 새해가 뭘 꾸며줘? 해를 꾸며주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앞에 게 관형사, 뒤에 게 명사니까 얘는 되겠죠. 뭐 많습니다 이런 거 말고 온종일 이런 거. 온종일은 종일이 명사거든요. 근데 온이 모든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하루 종일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거다 관형사 플러스 명사 돼 있어요. 부사 플러스 용언입니다. 자, 부사 플러스 용언은 뭐 가로막다 이런 거. 여기서 가로막다는 막는 건 막는 건데 가로로 막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 부사 플러스 용언이 되는 거예요. 뭐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잘생기다 이런 거 있지. 잘생기다. 그러면 생기다는 용언인데 잘 생긴 거죠. 그래서 잘 생기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
자, 명사 플러스 명사는 뭐 예를 들어 뭐 길바닥 이런 거. 길바닥은 길의 바닥이지. 이해됐죠? 길의 바닥. 예를 들어서 뭐 손발, 그 손발. 손과 발이 있으니까 요런 거다 명사 플러스 명사예요. 여기까지는 다 통사적 합성화됩니다. 알겠죠? 왜? 어순에 맞고 어퍼에 맞으니까. 자,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인데, 요 친구는 이따가 내가 다시 같이 요 밑에 거랑 같이 설명해 줄게. 자, 아래까 할게요. 명사 플러스 조사를 생략한 용언. 예를 들어서, 귀 먹다는 귀가 먹다잖아. 그래서 귀가 먹다니까 이 친구는 조사가 생략된 게 맞지? 이해됐죠? 예를 들어, 힘들다도 있어요. 힘들다 어떻게 돼? 힘이 드는 거지, 그지? 요렇게 돼서 중간에 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다 됐죠? 자, 이제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 통사적 합성어야. 자, 마지막으로 부사 플러스 부사는 이거 의성어 위태어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펄럭펄럭, 퐁당퐁당 이런 거. 자, 여기까지는 다 됩니다. 자, 퐁당퐁당까지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연결 한번 해볼게. 여기 요렇게 연결해 보면, 자, 연결해 보면, 연결해서 같이 기억합니다. 동사와 동사를 결합할 때 연결어미가 들어가요. 자, 예를 들어서 돌아가다는 돌다와 가다 사이에 뭐가 들어있다? 아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통사적 합성어. 예를 들어 들어가다, 똑같은 거야. 들어가다. 들다와 가다 사이에, 들다와 가다 사이에 이렇게 어가 들어가면 얘는 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연결어미가 생략되는 거, 연결어미가 생략되는 거. 예를 들어 오가다는, 자, 오다와 가다가, 아이고, 오다와 가다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중간에 뭐가 없다? 아나 어가 없어요. 그럼 비통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예를 들어 검불다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검불다도 중간에 검다와 불다가 연결되면서 중간에 아와 어가 없어요. 이런 걸 우린 비통사라고 한다. 지금 구분해서 기억하시겠지, 그지? 자, 구분해서 기억하시겠죠?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게. 예를 들어 큰아버지가 있어요. 여기는 큰아버지는 크다라는 말에 니은 플러스 아버지입니다. 중간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요렇게 니은들하는 용사의 관형사형 전성어미. 관형 용언의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요렇게 껴 있어요. 그럼 요렇게 전성어미가 껴 있으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 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아래로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늦더위 있어요. 늦더위. 늦더위. 자, 그러면 늦더위는 여기에 늦 플러스 더위지. 중간에 뭐가 없다? 얘 어미가 없네요. 없으니까 얘는 비통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덮밥이 있어요. 여기는 덮밥은 덮다라는 말에 플러스 밥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중간에 없어요. 만일에 얘를 통사적 합성으로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렇지. 덮은 밥이 되는 겁니다. 덮은 밥. 이해됐죠? 제육 덮은 밥, 오징어 덮은 밥.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얘는 통사적 합성화 되지만 중간에 연결음이 은이 없기 때문에 얘는 비통사적 합성화 됩니다. 외우세요.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중간에 요렇게 어미가 생략되면 이해됐죠? 그러면 다 비통사가 됩니다. 자, 부사 플러스 명사인데 생각을 한번 해봐. 부사는 원래 뭘 꾸며줘야 돼? 그렇지. 부사는 용언을 꾸며주거나 아니면 부사와 결합하는 겁니다. 근데 부사가 명사랑 결합하는 거예요. 명사랑. 예를 들어서 부슬비. 지금 밖에 부슬비 내리고 있는데 이때 부슬부슬 내리는 비잖아. 부슬은 부사라서 원래 내리다를 꾸며야 되는데 비를 꾸몄어.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고?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비동사적 합성화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니? 예를 들어 산들바람 이런 거 있어요. 얘는 산들바람도 마찬가지예요. 산들산들 거기에 바람이 됩니다. 이해됐죠? 그걸 산들바람이라고 합니다. 자, 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친구는 부사. 여기는 이 친구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다 됐죠?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합성어 종류 다 됐고요. 통사, 비통사 특히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 비통사 합성어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자, 그 다음은 파생어인데, 사실 이제 이 파트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문제가 그 친구가 접산지를 잘 모른다는 건게 핵심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표준국어 대사전을 펴서 나오는 접사를 모두 외울 수는 없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 나오는 접사란 접사는 모두 다 외울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수 있는 선택은 뭐냐면 방법이 없어요. 좀 낯설고 어렵다 싶으면 이걸 외워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생어 쪽은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문제를 푸시고 문제를 푸는 보단 풀다가 조금이라도 낯선 게 나오면 얘를 좀 암기해준다. 그 단어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파생어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뭐 무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무덤은 그냥 그걸 삐뽀기에는 뭐 한다고 단일어 같아 보이지만 땅에 묻다라는 말에다가 접사어음을 붙여서 무덤이 된 거거든. 근데 이거 찾기 힘들지, 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돼요. 뭐 마중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이거 맞이하다에다가 웅 붙인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사 붙은 거라서 파생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렵고 낯설고 하는 단어들은 조금 여러분이 외워주시는 게 좋다. 자, 요거 하면서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먼저 접두 파생어입니다. 자, 접두 파생어는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의미를 제안해주되 뭐는 품사의 변화는 가지고 오지 않아요. 품사의 변화는 없어요. 자, 먼저 군이라는 접두사가 있습니다. 자, 군은 쓸데없는, 덧붙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가 뭐가 있냐면 군이 군의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군말, 쓸데없는 말. 이해됐죠? 군살. 쓸데없는 살, 군살 빼야지 쓸데없는 살이니까. 이해됐죠? 그다음에 군식구 이런 거. 군식구는 덧붙어 있는 식구. 그러니까 우리 직계 말고 뭐 외삼촌, 삼촌 이런 사람들. 그래서 군침을 돌다 군침 이런 거다 쓸데없는 덧붙는 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외워줘야 된다니까 방법이 없다니까 아 이게 파생어였구나 이렇게. 자, 짓은 많이 알지 않나? 뭐 짓누르다 이런 거. 그러면 짓누르다의 경우엔 마구 누르다 이런 뜻이죠, 그죠? 예를 들어 짓밟다 이런 거다 짓은 접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짓이기다 이런 거. 이해됐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 뭐가 있냐? 돌. 돌. 그렇지. 우리 급식에 나오는 돌김. 이런 거. 야생의 김이요. 그러니까 이게 야생의 김이니까 뭐야? 양식장 김이 아니라 자연산 김이란 뜻이지. 그지? 돌김. 돌배. 이런 거 자연산 배. 돌배. 돌미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알은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 알밤 있어요. 알밤은 껍질 깐 밤이에요. 껍질 깐 밤. 동그랗게 알처럼 생긴 밤. 합성어 아니고 얘 알은 접사입니다. 알몸. 이 알처럼 생긴 몸이 아니잖아? 알처럼 생긴 몸이 어딨어? 예를 들어서 알토란. 여기서 알토란은 토란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토란. 그게 뭐 한다고 껍질 까는 게 알토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알토란. 자, 그 다음에 새시 이런 게 있네. 새빨갛다. 새빨갛다. 혹은 시뻘겋다. 이런 거 아주 강조하는 거지, 그지? 시뻘겋다 이런 거, 새빨갛다, 시뻘겋다 이런 거,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시가 나오면 예시를 외워주는 게 방법이에요. 예시를 외워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접미파생어입니다. 일단 어근에부터 의미를 더하는 경우, 내가 이거 무슨 접사라 그랬다? 한정적 접사라 그랬다. 한정적 접사. 자, 의미만 더해주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서 쟁입니다. 쟁이는 그런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수다라는 속성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수다쟁이. 그다음에 겁이란 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겁쟁이. 고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고집쟁이 이런 게 있어요. 그에 비슷하게 장인은 뭐냐면 장인은 그거와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땜장이 이게 어디서 이렇게 구멍 같은 거 떼어주는 사람. 양복장이 양복 만드는 사람, 미장이, 여기서 미장이는 뭐냐면, 미장이보다는, 저거, 간판장이,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꾸러기는 뭐냐면, 그런 성질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 장난 꾸러기, 그런 성질이 많지요. 잠 꾸러기, 이해됐죠? 욕심꾸러기 요런 게 있네.
요렇게 해서 요런 예시들을 조금 기억을 해둬라. 제가 왜 예시를 지금 쓰고 있냐면 이래야 이 단어 한 번이라도 머릿속에 들어가면 기억이 할까봐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받아줬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랬다? 여기는 이 친구를 지배적 접사라고 했다. 자, 지배적 접사 명 만들어주는 건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게 있는데, 특히나 이 명사 파생은 조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요. 자, 명사 파생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이따가 제가 여기 아래 있는 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설명할 건데, 뭐 명사 파생 만들어진 거 이런 거죠. 뭐 미음 들어가는 거 되니까 기쁨 이런 거, 얘도 울음 이런 거, 이런 게 되겠지. 1호 명사 파생되는 경우, 놀이, 먹이, 높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기로 되는 거, 달리다에다가 기, 쓰다에다가 기, 크다에다가 기, 이런 거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답다예요. 답. 여기서 답다는 뭐냐면 정답다. 이건 이제 형용사로 되는 거죠. 정답다. 어른답다. 너 어른다워. 어른답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뭘 바꿔준다? 명사를 형용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레는 요 대표적인 게 새롭다가 있습니다. 여기 새롭다는 관형사를 형용사로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에 스럽다는 대표적인 게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는 명사를 마찬가지로 형용사로 바꿔준 겁니다. 자, 하다입니다. 여기서 하다는 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공부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친구 하다는 뭐라고? 어근이 아니라 접사라고요. 접사. 어근이라고 그러면 안 돼. 접사가 되는 거야. 합성어 아니라 파생어예요. 알겠죠? 공부하다 이런 거, 위반하다 이런 거,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는 명사를 뭘로 바꿔준다? 동사로 바꿔준다. 하다를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머머거리다, 머머거리다, 덜컹거리다 이런 거. 여기서 덜컹은 원래 부사죠. 여기는 이 부사를 거리다를 넣어서 뭐 한다고? 동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피동전미사, 사동전미사인데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넓다에다 히 집어넣어서 넓히다. 그러면 형용사인데 여기서 넓히다가 돼버리면 피, 동, 사, 동이니까 뭘로 바꿔준다? 동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되는 것을 동사파생전미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나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 속에 떠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걸 있다는 걸 떠올리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명사형 전성어미와 명사형 파생 접사예요. 자, 명사형 전성어미는 뭐냐? 우리 앞에서 배웠거든. 여기 있는 용언, 동사나 형용사를 마치 명사처럼 사용하게 하는 걸 명사형 전성어미라 그래. 명사형 파생 접사는 용언을 명사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활용을 하면 이 친구는 활용이 되지만 이 친구는 활용되지 않아요. 왜? 명사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활용된다는 말은 뭐뭐다가 붙을 수 있다는 말이야. 뭐뭐다가 붙으면 명사형 전성어미를 쓴 거고, 뭐뭐다가 붙을 수 없으면 명사형 파생접사를 쓴 거예요. 게다가 이 친구는 정사한 거니까, 전성어미니까 반드시 부사의 수식을 받는 반면에 얘는 뭐 해본다? 명사가 된 거니까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 얘들아 아래쪽 봐봐. 세상은 홀로 살기가 어렵다야. 자, 여기서 홀로 살기는, 여기는 이 문장을 빼서 홀로, 아 이게 글자가 좀 헷갈리겠네. 그럼 색깔이 비슷하니까 이걸 바꿀게. 이거를 바꾸면 홀로 살다가 가능하지. 그러면 다가 붙을 수 있네. 게다가 여기 지금 홀로는 뭐냐면 부사어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뭘 사용했냐 그러면 이 친구는 그냥 성질만 그 성질을 가지겠으니까 명사형 전성어미를 쓴 겁니다. 형은 충분히 자다가 되지. 그래서 자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용언이죠, 그죠? 게다가 이 친구 마찬가지로 부사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명사형 전성어미가 되겠네. 근데 시원한 얼음이에요. 자, 여기 음이 들어가 있는데
시원한 얼다가 돼야 한대? 시원한 얼다. 시원한 얼다 안 되죠, 그죠? 게다가 여기는 이 친구는 관형어예요. 그래서 얘는 뭘 썼냐 하면 명사형 파생접사를 쓴 거야. 파생접사. 그래서 얘는 모두 동사 취급을 해야 된다면 여기는 이 친구는 명사 취급해줘야 돼. 자, 두 개 한꺼번에 있네. 어려운 춤을. 자, 어려운 추다가 안 되네. 잘 추다 이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았고 여기는 이 친구는 부사의 수식을 받았네. 그러므로 여기는 이 친구는 여기는 이 친구는 명사구. 뭘 쓴 거? 접사 쓴 거. 명사형 파생 접사. 그 다음에 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친구는 동사가 됩니다. 명사형 전성어미 쓴 거. 이해가 됐죠? 다 구분됩니까? 그래서 앞에 뭘 꾸며주냐와 다가 붙을 수 있는지를 가지고 따져주면 되겠다. 다 됐죠? 그래서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요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됐습니까? 자, 오늘도 여기 있는 이것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뭐 단어의 의미와 로마자 외래어 표기법 거기는 한번 해볼 테니까 일단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